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67회 미스 코리아 미 미스 코리아 미에 대한 시상입니다. 첫 번째 미스 코리아 미 시상에는 지오 그룹 대표 최선우 님과 주식회사 더록시 대표 박시연 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67회 미스 코리아 왕관의 첫 번째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호명되신 분은 무대 가운데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제 67회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 미스 코리아 미. 참가 번호 22번 미스 대구 진 장타연 축하드립니다. 와, 저도 대구진으로 미스코리아 미를 받았었는데 참 신기합니다. 제 67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첫 번째 왕관의 주인공 미스코리아 미, 아름다울 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뜻이 제일 마음에 드는 타이틀인데요. 올해 미를 수상한 후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같은 미 출신이어서 너무 편파적이시네요. 저도 첫 번째로 상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갑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맞아요. 빨리 이름이 불리고 네. 뒤에서 마음 놓고 친구들을 축하해주고 싶어요, 사실. 자, 이렇게 해서 제 67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첫 번째 왕관의 주인공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제 67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미 부문을 시상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미스 코리아 미 시상에는 라마다 프라자바이 윈덤 여수 호텔 회장 이용백님과 오르시아 주얼리 대표 한영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 67회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 두 번째 미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발표하겠습니다. 제 67회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 미스 코리아 미. 참가 번호 2번 미스 경남진 조수빈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두 번째 미스 코리아 미,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필요한 요즘 시기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로 좋은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67회 미스 코리아 미에 대한 시상을 진행 중입니다. 기념 촬영하시죠? 네. 함께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 점점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네요. 이제 네, 미스코리아 선은 미와 네. 마찬가지로 두 명인데요. 첫 번째 미스코리아 선 시상에는 전년도 미스코리아 미 김고은님과 2021 미시즈 글로벌 월드 위너 추미정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 67회 미스 코리아 선은 과연 누굴까요? 누굴까요? 발표하겠습니다. 제 67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미스 코리아 선 참가 번호 25번 서울 미 김지성.
축하드립니다. 제67회 첫 번째 미스코리아 선 수상자의 활동이 보다 더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명인 미스코리아 선 중에 한 명이 호명되었습니다. 자, 기념사진 함께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제67회 미스코리아 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67회 2023 미스코리아 선발대 남아있는 시상은 단 두 개, 진과 선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바로 이 자리에서 진과 선이 될 최종 2인을 함께 호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와 번호 순서 상관없이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후보자는 무대 중앙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후보자를 발표해 주시죠. 첫 번째 진 후보자는 참가 번호 23번 미스 강원진 정규리 축하드립니다. 자, 아직 한 명의 후보가 더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진 후보자는 참가 번호 28번 미스 서울진 최재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저는 두 분의 미스코리아 진 후보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손이 떨려요. 지금 제 손을 잡으셨는데 손이 무슨 얼음장 같아요. 부들부들 떨리면서 얼음같이 차가워졌습니다. 긴장을 많이 했나 봅니다. 지금 무대까지 괜찮았는데 호명되고 나니까 정말 많이 떨리네요. 이런 결과를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네, 예상 못했고요. 이번 합숙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동기들과 즐겁게 잘 활동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 마이크를 잡으신데 생각보다 떨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대범한 편입니까? 아니면 뭐 진을 확신하고 있는 건가요? 뭔가요? 제가 무대 체질이라 무대에서 잘 안 떱니다. 네. 자, 그럼 드디어 대망의 미스코리아 진을 발표하겠습니다. 2023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진. 네, 미스코리아 진 시상에는 전년도 미스코리아 진 이승현님과 글로벌 EMB 대표 장성혁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미스코리아 선 시상에는 전년도 미스코리아 선 유시은님과 롤링스톤 코리아 대표 염레이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상자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7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진은 과연 누가 될까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미스코리아 진! 진은
참가번호 글로벌 EMB 대표 장성영님께서 네,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불러오시죠. 참고로 저도 아직 안 열어봤습니다. 자, 그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7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진! 참가번호 28번 최재원. 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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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미스코리아 선위 대신 참가번호 23번 미스 강원진 정규리님 시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미스코리아 선 유시은님과 롤링스톤 코리아 대표 염레이님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미스코리아 선, 제67회 미스코리아 선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미스코리아라는 이름을 더 빛내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미스코리아 선은 참가번호 23번 미스 강원진 정규리 양이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선분들 사진 함께 찍을까요? 네, 66회 미스코리아 선과 67회 미스코리아 선이 나란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미스코리아 진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네, 전년도 미스코리아 진 이승현님 그리고 글로벌 EMB 대표 장성경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500명의 도전으로 시작했던 제67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영광의 진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자, 세 분 함께 촬영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감격스러운 순간 우리 다시 오시죠. 네, 네. 자, 이렇게 감격스러운 순간 올해 미스코리아 진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감격스럽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미스 서울 때부터 이 본선 무대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지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예상하신 대로 밝은 에너지가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던 저의 모습들과 저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들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네, 저는 이번 미스코리아가 됐으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한국 여성의 리더십을 드러내는 그런 한국 여성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67회 2023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긴 레이스를 마친 제67회 미스코리아의 모든 참가자분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1957년 1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미스코리아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67년 동안 이어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네, 자, 수상 오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 이렇게 67회 미스 코리아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분들이 선발됐습니다. 미스 코리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어왔죠. 맞습니다. 1957년 1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미스코리아가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건 이렇게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아주 뜨거운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미스코리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탄생한 새로운 미스코리아 후배들과 함께 선배들을 본받아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미스코리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